자,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이제 다 왔어요. 아이고야. 야, 드디어 다 왔습니다. 와. 드디어 정겨운 집에 도착했네. 아우, 정겨워. 내가 끌고 온 거야, 이 나무 이거. 그래? 이것도 내가 다 잘라 드린 거잖아. 이 어르신이 저 그 뭐야? 이거? 이게 일종의 그 그림용으로 이제 놔두고 계신 거야. 아, 이거 달았구나. 그때 형님하고. 네. 싹 빠게 드리려고 했더니. 잘 모르겠다. 아이, 아시면서 호박을 놓고 왔던 건데.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아그지야. 아이고, 마산. 네. 건강하세요. 하여튼. 저 어르신. 네. 저 태백 택시 기사. 맞아요. 얼굴이 뭐 묻었어. 이제 이거 집을 어디 와가 뭐 못 사는 건데가 그런 데나 이게 맞대고 놓고 저. 네. 아. 어르신. 저희들이 오늘 그 나무 좀 해드리러 왔어요. 난 거요? 요 뒤에 죽은 거. 그 겨울에 뗄까? 저 빠겠거든요. 제가 어르신한테 좀 저 허락을 받을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여사님들이 와가지고 저 옆에다가 저 좀 떡국을 끓이려고 해요. 떡국. 그럼 끓게 뭐 돼요? 예, 떡국 끓이고. 수육. 저 아니 저기 돼지고기를 좀 삶으려 그래요. 어르신이 하나 해야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아, 그게 뭐? 예, 저 옆에다가. 먹는 거. 나무 싹해. 아, 그냥. 아니야. 많이 못 쌓더라고.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거 좀 튼튼한 걸로 여기 말뚝을 가져왔어요, 요만한 거. 그 말뚝을 하고 여기다 살짝 기대가지고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을 거거든요. 그 여기다 이제 두 개 받고 이렇게 해서 말뚝을 내가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내 꼽을. 그 여기다 받고 나무 쌓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아, 그건 뭐 예. 그거 한데. 예. 아니 어르신이 하라 해요, 하지. 하고는 관계없는데 예. 난 누가 난 그랬다. 받아야 되고. 아, 이게 우리 나무 많이 해오면 이게 다 준비해 왔어요. 그럼 막으면 되지. 예, 그러니까 아니 든든한 거 가져왔어. 받고 나무를 걸쳐가지고 탁탁 쌓기만 하면 되니까 요리 하려고 그러거든. 그래 해도 되죠? 되죠. 예. 여기 뭐 뭐지 해놓고 난 그랬다 보는 게 누가 가지고. 예, 아, 철사. 아이고 철사를 안 가져왔다. 어. 아, 철사 있어요? 아, 딴 걸 묶어도 돼. 자, 그러면. 오늘 맛있게 떡국 해드릴게요. 수육도 해드리고. 자, 남은 저기 여기 있는 거. 어르신님? 고추. 노각도 나왔어요? 노각. 늙은 노이. 늙은 노이 갖다 하셨어? 자, 어르신. 자, 부엌. 언제 봐도 참 정겨운 그런 시골 부엌입니다. 아이고, 그동안 어르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 아니, 나도 그 정세여리가 많은 집이 있는데, 사람 나만 오지. 어디에 와가지고 맨 고삐도 따는 애들, 쟤들도 안 그냥 내들. 아, 누가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요. 지금 뭐냐, 어디, 강원도, 홍천, 아니, 홍천이 어디, 그. 홍천 분 왔다 하시는가 봐요? 그 사모사님이.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젊은 사람 또 누가 뭐 있습니까? 호지원대, 그, 거기 있는 사람이.
뭐 경기도 뭐 어디 이런 뭐 양평인가? 아 거기는 산 것 같아. 아, 야, 그분도 오시는가 봐요. 작년인가 뭔지 한번 왔다가 오면 또 왔더라고. 그건 경무사는 그냥 농사 짓고 이래도 사람인데. 아, 농사 짓는 분인데? 예. 그 사람 뭐 야채하고 내가 장으로 보낸 사람이라고. 아, 어르신 뼈도 왔나 봐요. 예. 직장은 뭐 없고 그 생활 주제라 했네. 뭐 그 자축도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농사 짓는다는 명이 왔어. 지금 뭐 이게 주말이니까 보수하는 그런 것도 지급된 그런 사람이야. 아, 사진 저 작가인가 봐요. 사진 작가도 아니고 그냥 농사 짓는다 있다. 농사 짓는 분이야. 아니 나이 젊어. 그 경기도하고 뭐지 강원도하고 직접 산다죠. 그거 보면 양평지 뭐지. 그 양평은 경기도 아니네.